여행인이야. 오늘은 바로 생애 첫 거제도에 갑니다. 그 전에 오늘의 아웃핏의 포인트가 되어줄 새 신발 한번 자랑하고 가실게요. 저는 인플루언서 협찬 플랫폼 레뷰셀렉트로부터 이 아디다스 핸드볼 스페셜 제품을 제공받았어요. 여기서 레뷰셀렉트는 브랜드의 다양한 협찬이 가능한 인플루언서 협찬 플랫폼으로서 매주 다양한 협찬이 업데이트돼요. 보다 쉽게 협찬을 받을 수 있으며 핫한 브랜드와의 협찬 역시 가능해서 퀄리티 높은 인플루언서 분들을 위해 다양한 제품을 협찬해주는 핫한 플랫폼이죠. 회원가입 후 SNS 연동만 하면 원하는 협찬 제품의 캠페인 신청 외에도 브랜드로부터 협찬 제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프로회원으로 또 신청해주시면 더 많은 제안을 받으실 수 있어요. 여러분도 다채로운 협찬 플랫폼 레뷰셀렉트를 이용해보세요. 자, 그럼 저는 새 신을 신고 생애 첫 거제도로 서울에서 장장 5시간 반의 긴 여정을 떠나볼게요. 네, 서울 남부터미널에 왔고요. 아침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김밥, 라면, 떡볶이, 오뎅, 고로케 너무 먹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. 1박 2일 짐 치고는 크죠? 결국 편의점에서 커피 땅콩하고 콜라 젤리 샀습니다. 제가 오늘 갈 버스는 고영고속 6번에서 있는 프리미엄 고속버스인데요. 누워서도 갈 수 있다는 버스라고 하니 정말 기대됩니다. 저는 참고로 18번 좌석을 예매했어요. 위에 짐 넣어주고 발 넣을 구간도 있고 그냥 핸드폰 올리기만 해도 충전되는 충전대도 있고 그리고 음료 받침대도 있고 정말 신기했던 건 폰 미러링 되는 그 모니터도 있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따로 요청도 드릴 수 있더라고요. 근데 운행 정보는 도착할 때까지 0시간 0분으로 뜨더라고요. 가방 걸면 되고요. 네, 뒤로 젖히면 누울 수 있습니다. 일단 책상부터 꺼내주고 네, 출발합니다.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사랑, 그후 하는 날이라 땅콩 씹으면서 아주 즐겁게 출발했어요. 여러분도 나는 솔로 좋아하시죠? 근데 도착을 하지 않아요. 그냥 다 봤는데도 그냥 안에 도착을. 그래서 한숨 잤습니다. 눈 뜨고 영화를 틀어도 네, 계속 가고 있습니다. 중간에 인삼 휴게소를 들렀는데요. 아, 정말 고민이 많이 됐어요. 내릴까? 말까? 아, 근데 되게 애매하더라고요. 결국 출발했습니다. 언제 도착하냐고. 응? 네, 또 한숨 잤고요. 장장 5시간 반 거리에 고흥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. 이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상단을 눌러주세요.